경례 멸 공. 안녕하십니까. 새마을 청년연합 최청년 부의장입니다. 저희 오늘 3주 만에 면세점 집회에 다시 섰습니다. 다시 한번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주간 저희는 여러 가지 집회와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로 진실이 사라지고 거짓이 난무한 KBS MBC 공영방송의 거짓 언론 규탄 집회에 참가하여 KBS와 MBC의 공정노조 위원장 두 분의 호소를 들으며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 함께 촉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민의서는 새마을공원 폐쇄를 반대하는 평일 집회에 참여하여 새마을 사업을 말살시키려는 장세용 구민시장을 규탄하고 여러 단체 시민들과 함께 비를 맞으며 연사로서 서며 연단에서 적극 투쟁하고 왔습니다. 세 번째, 대한항공을 핑계대며 비난하던 부실경영 아시아나의 갑질 규탄과 꽃다운 여승무원들을 노리개 삼은 박상구 회장을 폐지를 외치고 직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외쳤습니다. 네 번째, 새마을운동 정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봉사 실천을 하기 위해 경상북도 영천에서 새마을교 개항과 논밭의 잡초 제거, 각종 농작물의 해충 박멸을 위한 살충제 살포 등 농촌 봉사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붉게 물든 대한민국과는 달리 농촌의 산과 들은 여전히 푸르고 풍요로움과 여유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들어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이 봉사나가 되면 토지 국유화가 시행되고 자신의 땅에서 농작물을 바꾸는 모습을 보는 것도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생각에 저희의 눈은 눈시울이 붉어졌었습니다. 저 푸른 산과 들을 누가 지키며 갖고 왔는데 저 무리들이 이 땅을 검고 붉게 물들어 전쟁터와 같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동서남북을 바라보자니 작금의 사태를 규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중국산 태양광으로 이 땅이 중금속으로 오염되고 푸른 녹지 숲들이 벌거숭이가 되어 전쟁 폐허를 불식케 하고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이 허무맹랑한 사업을 왜 고집하는지 현 정권은 반드시 국민들 앞에 솔직한 답을 해야 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미친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네. 지난주에 시청 광장에서는 미친 축제가 벌어졌었습니다.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이 저 붉은 무리들은 평등, 인권이라는 허울 좋은 미사옥으로 국민을 속이며 더럽고 추악한 동성애로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는 음란 마귀의 나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청 광장은 정의로운 일에만 사용하기에도 부족할 텐데 저 더럽고 추악한 폐륜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라는 지옥 축제의 전유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어린 3명의 암 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도 한 알에 2, 3만원씩 하는 저들의 에이즈 약물 치료비는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내는 세금으로 전액 지원 치료해주고 있으며 심지어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오는 비행기상마저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주고 있는 거꾸로 가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므로 성정체성의 혼란을 야기시켜 어린 자녀들의 성정체성 확립에 근간이 파괴되고 부모들은 이제 남자 여자 간의 이성교제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성끼리 연애를 할까봐 그런 동성만 아니면 된다는 불문율들이 생겨나서 동성애 교제를 막아야 하는 기막힌 노릇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퀴어 축제 반대 국민청원이 20만을 육박해도 과연 사안이 아니라는 청와대의 궤변을 들어야만 하는 총체적 난관 앞에 우리 국민들과 부모들은 그저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심지어 고등학교에서는 콘돔 자판기가 무상으로 설치되고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시행되면서부터 동성애와 동성혼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낙태표 폐지가 발효되면 무분별한 임신과 낙태의 반복으로 생명의 존엄성은 경시되고 워마드의 태아훼손 사건과 같은 반인륜적인 유사 사건들이 여기저기에서 자행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다가 동방의 예의 바르고 아름다운 아침의 나라라 불리던 대한민국에 이런 어둠의 도시 악의 나라가 되었는지 정말 한심할 따름입니다. 이제 동방이 잊고 코리아는 죽었습니다. 성의 문란한 어둠의 그림자가 뒤덮인 악의 도시로 추락했습니다. 규탄하고 막아야 합니다. 언론들이 정신을 차리고 진실해야 합니다. 이제는 집 나간 공영방송들이 진실의 카메라 앞에 다시 서서 공익적 목적의 방송을 국민들 앞에 올바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시장경제의 기본도 모르는 최악의 경제 정책입니다. 자영업자가 100만 사업자가 곧 폐업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로 각 사업장마다 도산위기에 내몰리며 줄초상을 치르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체불 및 인원 감축 등으로 직원 채용이 엄두가 나지 않는 기업들은 멀쩡히 다니고 있는 직원을 해고해야만 하는 악덕 억지로 전락되어 버렸고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본인들이 몸이 부서져라 직접 일을 해야만 하고 아르바이트생들은 고용되지 않아 경제 생태계 파괴의 악순환이 사업장마다 줄지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은 노동의 대가를 느낄 겨를도 없이 포퓰리즘으로 회화된 무상급여에 눈이 돌아가고 일하지 않아도 수입이 주어지는 중국 황사보다 더 무서운 괴현상의 바이러스가 전국에 확산 살포되고 있으며 무동 청년 프로젝트가 청년들의 눈과 귀를 가린 채 포항된 레드카펫 위에 실현되어 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자기의 꿈을 향해 끊임없이 자아개발과 성취감을 도출하고 그 자부심으로 세계 속에서 경쟁력 있게 당당히 이겨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용기와 격려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퍼주기식 온갖 사탕 발림으로 유동한 청년들의 꿈을 짓밟고 무능력자로 만들어버리니 청년들은 3D 업종을 기피하고 꿈과 무관하게 돈을 많이 받는 업체로 옮겨가는 등 물질 만능주의의 바보 청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기업 입사를 위해 잠 못 자고 피나게 노력하여도 기업 청주에 기품 전환해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낙담하고 절망해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귀에 균등의 공정한 사회에서의 질서와 정의, 배려를 배우게 함에도 불구하고 돈이면 다 되는 나라, 돈이면 영혼도 사고파는 괴물 좀비의 나라가 되어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두뇌를 가진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멍청한 무능력자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문 정권의 퍼주기식 포퓰리즘입니다. 이런 병든 나라를 바로 잡고자 실천하는 것이 바로 새천의 설립 취지, 근면 자주 협동, 봉사, 나눔, 배려의 새마을 정신 계승입니다. 서로 뭉치고 열심히 노력하여 협력하여 이 병든 나라를 고쳐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 대한의 국민으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뭉쳐 솔선수범하고 한 곳으로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함에 따라 저희 젊은 층들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된 애국행보를 여기 계신 애국 선후배 동지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협조 부탁을 드릴 게 있습니다. 부디 젊은 층들의 외침을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젊은 청년들이 힘든 직장생활 가운데에서도 틈틈이 시간 쪼개어 자유대한민국 조국 수호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한창 즐길 나이에 레저와 유흥을 다 포기하고 이 현장에 나와서 뛰고 있습니다.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할 시간에 거리로 나와 뛰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과 매주 상경하여 밥상머리 교육을 이 아스팔트 위에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마을 청년연합 새청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격려와 지지를 하지는 못할 망정 젊은 것들이 어쩌니 사진만 찍고 가느니 니들이 뭐를 아느냐 세강경 끼고 무시하는 어른들이 지금까지도 비난하고 조롱하는 분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제발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바가 상처를 입히지 말아주십시오. 청년들이 등 돌리며 떠나게 만드는 비난을 제발 멈춰주십시오. 조국 수호를 위해 어렵게 모여서 힘 모아 마음 모아 뛰고 있습니다. 십시일방 각자 아꼈으며 작은 돈이라도 폐비로 납부하여 동참하고 있는 진정한 구국 청년들입니다.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거듭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정직과 진실의 나라 동방예의지구 자유대한민국 만세! 세계사의 유례가 없는 위대한 업적의 박정희 대통령 만세!